6년 바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이신 이적 목사님의 시작 기도와 발언이 있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이 조선반도에 외세의 무리들이 하루빨리 추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평화와 자주가 넘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주와 평화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7년 동안 미국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땅이 자주화된 땅인 것처럼 그렇게 이장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이 땅을 자신들의 전부가 미군 기지화하고 있습니다. 공산화를 막았다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땅에 전쟁에 개입하면서부터 이 땅의 통일을 방해했습니다. 이 땅은 여러 차례 조선반도가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서 이제는 판판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깨트려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77년이 되도록까지 깨닫지 못하면은 그 민족은 눈 감은 민족이고 귀 닫은 민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악한 일제의 무리들도 36년밖에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77년 동안 대리정권 행식을 통해서 겉으로는 주권이 있는 나라인 것처럼 하고 속으로는 청와대를 짓누르고 이 땅에 국회의원 선거도 관리감독하고 대통령 선거도 그들이 관리감독하면서 뽑습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종속시키고 모든 것에 간섭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만 4천여 명의 미군은 이 땅의 안보를 책임진다면서 주둔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미군 기지를 운영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조선을 동시에 경계하고 북중로를 경계하기 위한 전쟁의 술수로 이 땅에 있다는 것 이제 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눈 감고 귀 닫고 살 것입니까? 사랑하는 동족 여러분, 눈을 뜨고 삽시다. 귀를 열고 삽시다. 미국의 정체를 똑바로 합시다. 미국을 똑바로 알고 미국을 이 땅에서 쫓아냅시다. 투쟁! 예, 이정 목사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평화협정운동본부 고문이시자 범민련 남쪽본부 부장님이신 노수희 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라고 명명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겠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은 북조선의 김정은 종서기와 세 차례 회담을 했습니다. 4.27 회담, 9.19 평양 회담에서 우리 민족은 7천년 동안 살아왔는데 77년간 흩어져 살았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언했습니다. 또 백두산에 올라
민족의 하나임을 과시하고 세계 만방에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해방과 동시에 선언은 4.27 선언, 9.19 선언, 백두산의 환수기엔 세계 60억 인구의 때 선언한 그 평화는 어디로 갔습니까? 진정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위하고 조국 통일을 원한다면 국민 앞에 그동안 사기친 걸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 프로세스라는 그러한 민명하라에 문재인 대통령은 현 체제를 똑같이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자,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그런 얼토당토는 우리 민족을 배신하는 그러한 작태를 지금 현 시간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미 제국주의의 시다발이로 그렇게 전락했기 때문에, 미국의 민치만 보면 민족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형태로, 반성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보십시오. 평창 평화올림픽과 4.27, 9.19 평양 선언에 있을 때는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얼굴은 썩은 얼굴이 됐고 생기가 없는 그런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청구합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조국 통일을 선언하고 미 제국주의 선언에서 벗어나기를 강국히 우리는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당신이 민족 앞에 떳떳할 수 있다면 조국 통일을 원하고 미국을 배제시키고 미군 철수를 하는데 동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핵 비핵화가 뭔 얘기입니까? 일방적으로 나는 핵을 포기하고 미국놈들 주도를 핵을 보유하겠다. 아, 이게서는 아니 될 겁니다. 핵은 분명히 우리 민족의 자산이므로 그 자산을 움켜쥐고 세계를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의 역할이 분명히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마 남았지만 각성하고 국민 앞에 머리를 쓰게 하며 이제부터 얼곧게 우리 민족 조국통일을 위하여 당했느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진정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촛불정부의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화협정운동본부 로수희 고문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우리 민족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일을 제발 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화협정운동본부 진행위원이신 서화조 님께서 얼마 전 받은 김영식 장기준 선생님의 글을 낭독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투쟁하기 좋은 봄입니다. 올 겨울에는 반드시 미국인들 보따리 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직 선생님의 글 낭독. 남조선 정부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우리 민족이 세운 정부가 아니다. 남조선 정부는 우리 민족의 뜻에 맞게 세운 정부가 아니다. 일본이 망한 후 변화가 있다면 일본군을 미군으로 바꿔놓은 것밖에 없다. 미군에게 오랫동안 돈을 주어가며 주둔시키고 군 통수권까지 미군이 가지고 있다. 미군이 7일 앞잡이를 내세운 정부다. 반일 애국자는 탄압만 했다. 그래서 남조선은 안정이 안 되고 나라가 아주 불안하게 계속 살아왔다. 지난 기간에는 문민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평화적으로 살자고 약속을 잘하고 와서도 실행은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정부가 내적은 내민족을 위한 정부라면 절대로 이럴 수가 없다. 일제 36년도 민족의 고통이 너무나 길다고 했는데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는데 조국에 미군이 들어와 나라와 민족을 갈라 거의 80년 세월이 흘러가도 갈린 나라 흩어진 가족은 눈물만 흘리며 남북통일을 기다리다 다 늘고 죽어가고 있다. 미군은 너무나 잔인하다. 남조선 정부는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것이고 기본 권력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다. 총 가진 사람이 제일 권력자다. 총 가진 미군을 이 땅에 추진시키고 있으니 우리 민족은 눈물만 흘리며 살아간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면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밥이나 먹고 편안하게 산다고 인간이 살리가 아니다. 짐승도 잘 먹고 잘 산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면 내적은 내 민족이 자주적으로 내 마음대로 조국과 민족을 잘 다루어야 되겠는데 미군을 주둔시키고 미국 마음에 안 들면 남북통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2차 대전 후 미국이 다른 나라가 80년의 세월이 가도 민족통일과 화합을 못하고 현재도 불안하게만 살아간다. 남조선 정부는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것이지 내조국과 내민족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대한민국이라고 좋아하지만 진짜 권력은 모두 다 미국이 민족 반역자 앞세워 지금 흔들고 있다. 애국민족이 단결해 자주독립국 세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 건설에 다시는 강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정의의 투쟁을 더 많이 합시다. 이제는 민족이 정신 차려 반일 반미하는 대통령을 밀어주어 당선시키고 미군을 철거시키고 우리 민족도 자주독립국 건설에 민족이 서로 돕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듭시다. 해방조국에 미군을 이렇게 오랫동안 주둔시키는 것은 전체 국민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내 살 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민족의 단결에 자주독립국을 건설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서하도 의원님의 낭독이 있었습니다. 평화협정운동본부 예, 시국기도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민족 자주화의 길 후에는 남녀노소, 진보보수,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혈연적, 지역적, 문화적 공동체인 민족은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주적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창조하고 의식적 행동을 할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민 대중의 민족적 능력에 원인이 있지 않고 오직 외세의 원인이 있습니다. 외구 세력을 추종하는 토착 외구들, 제 나라로 가지 않고 여기에 눌러앉아 이익을 차지한 잔류 외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민족 분단의 원흉인 미 제국놈들이 자주화를 가로막는 외세입니다. 우리 민족이 자주적 통일을 하는 데 있어 외세는 지금도 우리들이 자주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외세는 우리를 예속시켰고 우리 속에 침입하여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타파하고 진정한 자주의식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외국 세력들에 맞서고 미 제국놈들에게 맞서야 합니다. 세계사의 흐름은 반제국주의의 강대전 힘으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국 조선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외세에 의해 더럽혀진 이 땅을 이제 우리가 정화하여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정화하는 방법은 가열찬 투쟁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정면으로 맞서고 항거해야 합니다. 투쟁! 예, 미 제국이 조선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게 하는 한 조선반도의 전쟁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 제국에게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곳에서 군대를 철거시켜야 할 것입니다. 통성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낭독하면 맨 마지막 음절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세 번 외치겠습니다. 조선 강토를 전쟁토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하라! 철회하라!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분단 유지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그리고 만약에 그건 지금 이 땅에 만약에 그건 조중동 찌라시는 폐간하라! 폐간하라! 예, 이상으로 953차 반미 시기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